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영어의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분당러셀이고요. 저희가 어저께 이제 구모를 시험을 받고 오늘 이제 현장에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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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일단은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총평부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친구들은 지금 아마 제가 나눠진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유인물을 한장 넘기시면 지금 제가 PPT 화면에 띄워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총평을 지금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육무, 그 다음에 구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오늘이에요. 오전 11시. 지금 해설 강의는 1시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데이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만점에서 1등급인 친구들은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좀 특이했던 게 44번에 보면은 30번 문제가 나오죠. 어휘가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40번에 요양문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구간들은 특이한 부분이 21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42번에 밑줄 어휘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보통은 어휘 파트가 밑줄 어휘 파트가 생각보다는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호흡이 길게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일관되게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지문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읽는 능력. 이게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발췌독을 하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 3 등급 구간에서는 최초로 26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6번은 보통 우리가 시력 테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용일치 불일치라고 하는 실용문에서 또는 이제 뭐 내용일치 불일치 여기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아마 여기서 나왔을 텐데 26번에서 지금 어, 틀렸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쫓겨 가지고 듣기평가 하면서 멀티를 하다가 정보를 놓친 거죠. 근데 꽤 많이 틀렸어요. 43%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2, 3등급 구간에서 친구들이 대입 파악이나 또는 우리가 뭐 하미추론 같은 것들을 어려워하는데 23번 주제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41번의 주제 제목 찾는 거 문사 파트 이렇게 골고루 틀렸는데 약간은 원래 틀리는 것에서부터 난도가 좀 올라왔다. 그 다음에 이제 3, 4등급 구간에 원래 듣기 평가를 하나씩 꼭 틀리죠. 15번, 그다음에 이제 29번 어법 문제, 그다음에 24번 대입학, 35번 글의 흐름에서 무관문 찾는 거, 22번에 이제 또 마찬가지죠. 여기도 대입학 파트, 요지 파트예요. 그 파트를 틀렸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구모의 오답률입니다. 퍼센트를 잘 봐주세요. 18%에서 31%고요. 26에서 49%, 32에서 43. 25에서 50%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예측이 11.4%가 될 거다. 정확하게 6모보다 10배입니다. 1등급이요. 자 6모 때는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6모 때는 오답률 구간 자체가 23에서 42% 오답률이 훨씬 더 높았죠. 그다음에 오답하는 구간들도 보통은 1등급에서 만점짜리 친구들은 추론 파트에서 많이 틀려요. 그다음에 이제 어법, 그다음에 1, 2등급 친구들은 어, 추론 파트, 플러스 하미 추론. 마찬가지로 추론 파트죠. 그 다음에 이제 2, 3등급 친구들은 대입 파악 파트에서. 그리고 3, 4등급 친구들은 대입 파악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듣기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무관문. 그 다음에 이제 41번 주제 찾는 파트. 이런 파트에서 어려움을 보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면 딱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전 등급의 오답률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헷갈림이 덜 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단어의 난이도는 확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지문에서 우리가 문장의 길이 문장의 길이는 조금 올라갔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문에서의 어떤 추상성 요거는 내려갔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뭔가 독특하거나 특이한 개념이 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26번 실용문의 오답률에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멀티태스킹 하면서 어 데케이드가 10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a decade later 이라고 하는 표현을 놓쳐서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 2번 문제, 여기 26번 때문에 9대로 끝나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8 9 7 9 6 9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3, 4등급 구간의 친구들은 듣기에서 감점을 먼저 없애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셔야 되는 게 대입 파악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하셔야 되는 게 추론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에서 1등급 왔다갔다 하는 친구들이 추론 안에서도 순서 파트와 그 다음에 문사 파트에서 가장 많이 갈라졌어요. 빈칸 같은 경우는 거진 다 따나 잡았거든요. 여기 파트에서 확 갈라지는 게 이제 1등급 구간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먼저 내가 단계적으로 점수를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듣기 잡고, 그 다음 대입학 잡고, 추론 파트 잡는 형태로 전략을 짜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구간을 말씀드렸고, 진동하는 구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순서인데, 이 순서를 잘 잡기 위해서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정보 나열에 있어서 어떠한 순서대로 나타나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가장 쉬운 18번부터 보시면 정보량이 차이가 납니다. 육모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어, recently,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시들이 많아요. 어떤 예시냐. 부적절한 댓글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답이 부적절한 댓글 쓰지 마였어요. 18번. 좀 짧아졌죠? 그래서 정말 정말 제공하게 되어서 너무 좋다.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이 판촉.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광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빨리 찾을 수가 있었다. 그다음에 21번 하미추론 같은 경우는 육모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버 나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다. 즉 무슨 말이냐? 버 나웃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버 나웃 이거나 아니거나는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에 보면 아,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보기에 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 룸하면 방이에요. 근데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으면 추상적인 뜻으로 공간 여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확장시키는 걸로 한번더 이렇게 소스를 줬다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연구를 봤다, 관찰했다. 베란다에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문장을 보면 이게 나와요. 그냥 많은 시간을 안 보냈어. 로컬 피플이랑. 근데 그대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이렉트니까 직접적인 접촉을 안 했어. 그대로 나와요. 직관적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추상성이 있는 것과 추상성이 없는 걸로 차이가 나눠져요. 그래서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육모에서는 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은 숫자, 그 다음에 장소,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르죠. 10년 뒤에. 그래서 여기에 10년 뒤에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육모에는 없었는데 구모에 한번 시도해 본 거죠. 그러면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어떻게? 육모와 구모 사이를, 어, 찌를 거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넘어갔던 게안 쉬울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의 어법이 1등급 학생들이 육모에서 가장 많이 틀린 5번, 어, 5위였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기부가 주다니까요. 근데 주다는 A에게 B를 주다니까 목적어가 두 개거든요. 학생들은 힌트를 뭐다 받았다 해요. 자기가 기억해야 할 그래서 수동이 돼야 된다. 해석도 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굳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동사 다음에 pp 다음에는 목적어가 없어의 예외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알고 있는 눈으로만 우리가 문법을 봐가지고 해석하면 그냥 되겠지. 또는 문법을 눈으로 봐가지고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지. 하면 틀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변주했냐면, 일단 처음 나왔어요. 아마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후즈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얘는 엔드 기초로 딱 바꿔보면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result가 동사예요. 전체사 플러스 명사 다 묶으면 문장 자체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겠다라는 말이 아마 빨리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빨리 파악할 수가 있다. 단, 이 리졸트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 요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31번부터는 육모하고 구모하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의도나 스킬이 모두 똑같아요. 어 저도 이거 오늘 아침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양쪽 시험지를 보게 보시면 육모랑 구모랑 여러분 집에 와서 한번 보세요. 정말 살벌하게 똑같아요. 일단 31번이. 이게 빈칸인데 빈칸 중에 단어 하나 넣는 건데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31번은 그런데 이게 재진술을 활용한 거거든요.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되지, 고정된 되지고정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 때는요. 자 그런데 디지털로 환경이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이 픽스드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고정이 안 됐겠죠. 그래서 정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정이 안 됐을 거야라고 해서 메시지 그다음에 또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컨텐트 이렇게 똑같이 재진술이 되었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컨센서스가 만장일치 동의라는 뜻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빈칸인 것 같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밑에 문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실상 얘를 갖다가 디 i s o r i 니까 헷갈리게 방향을 다른 데로 설정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속해서 holding 패턴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못 간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아 얘는 지금 낚였구나 그래서 trap이라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이 구문이에요 어, 저이 구문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구문이 17년도 수능에 나왔고요 21년도 수능이 나왔고요. 22년도 수능이 나왔어요. 어떻게 아느냐? 부정어를 나타내는 구문은요. 낫이 있으면 중요한 정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들이 벗비 있으면 중요한 정보 뭐죠? 그쵸죠 어, 천재예요. 비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해볼까요? 자, 수연이는 is not so slim. 그 다음에 as 해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알잖아요. 누가 날씬해요? 해교. 송이라고 어,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맞추셨잖아요. 부정어가 있으면 중요한 정보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비교급으로 바뀌죠. 그래서 해교가 더 날씬해요. 수연이는 해교만큼 날씬하지 않아요라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뒤통수에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네들은 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끌린 게 뭐냐? 이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재진술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31번은 똑같이 재진술이니까 글을 앞으로 읽을 때 같은 표현의 메시지가 어디서 등장하는지 결국은 쌍둥이 문장 찾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파이널에서 강조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일관되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고 똑같아요. 32번의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32번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나타내요. 원인과 결과인데 32번 구모도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뭐다, 필요하긴 한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도 뭐가 나왔냐면, unless니까, 이거 없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가 위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만들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재진술하면 어떤 내용이냐, 아이디어 만드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입니다. 이것도 구문이 똑같아요. not a unless b 이런 부정어가 2017년도, 19년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b 하지 않는 한 a 못한다. 즉, b 해야 a 한다예요. 부정어니까요. 그래서 이거 해야 이거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3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냐면 노 t 런티니까 데디아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디아에 보장할 수 없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득이 중요하다가 나오니까 이건 보장할 수 없어요.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을 순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으면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인과관계로 나타냈어요. 다만 쟤는 조금 더 구문이 복잡하고 얘는 조금 더 직설적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33번. 3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재진술입니다. 여기도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서로 엄청나게 결합이 되어 있다. 둘은 하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이스버사 하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외적인 것도 내적인 거랑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적인 게 나와야 되니까 서브젝티브 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3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나데이 버비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빈칸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다니기는 힘들다. 왜냐 하면 머물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서요. 도시는 가면 이렇게 머물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시는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요. 언급된 적도 없는 애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거 찾을 수 있고요. 34번이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EBS에서 그날 당시에 이제 어저께 막 이렇게 얘기를 하,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서 보면 34번은 이제 버스를 기준으로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 물론 얘네들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디스 e 우리먼트라는 차이는 있지만 그럼 보시면 뒤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커먼어리티가 딱 보일 거예요. 역접이니까 뒤집어줘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여기서 굉장히 소셜라이프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고 하지만 그래도 소셜라이프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고통스럽지만 완전히 그거랑 단절되진 않는 소셜라이프 좋아요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소셜라이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카인드니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모셔널 정서적으로 어태치먼트가 이게 유대감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애착이란 뜻이에요.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애착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타인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타인 속에서 내가 결정되는 거. 그래서 3번 이렇게 찾으면 돼요. 둘다 역접이에요. 이해되셨죠? 영어에서 역접은 간단해요. 있어요, 반대말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다음. 이제 나머지를 빠르게 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36번. 1번이 정답이어서 으윽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역접 두번 나왔죠. 그리고 결론으로 나왔을 때 우리 다 박살났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 저거 차용할 가능성 높아요. 그다음에 36번은 똑같은 말 재진술하고 뒤집어버리고 그다음에 이하를 붙여서 더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더라는 말은 원급 뒤에 쓸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 정보예요. 그러면 빨리 풀수 있어요. 얘는 스킬이 가능한 정보예요. 그럼 이런 건뺄 가능성이 높죠. 올해 수능에는. 그다음에 37번 같은 경우는 예시 그다음에 그 예시에 대한 한계 그리고 나서 대여를 배치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이거 그래머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얘도 그래머적인 요소예요. 그래머적인 요소. 그 다음에 37번도 재진술, 역접 재진술. 많이 보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36번하고 37번이 왜 이렇게 달콤했냐면 비슷하게 쓰여지니까 36번 풀던 여러분의 논리적 구조로 37번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순서가 풀만 했었을 거예요. 6모는. 어, 아니 9모는. 6모랑은 좀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38번의 문장 넣기는요. 이 문장 뒤에 역접으로 내용이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38번 같은 경우는 여기 제기대명사가 로봇이라는 것을 빨리 찾으면 로봇 뒤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정관사 더는요. 언제 사용하냐. 앞에 언급됐거나 두 번째는 둘다 아는 내용이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식을 받을 때이세 가지의 경우일 때 씁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유일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더 로봇은 어 로봇 뒤에 일단 배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쫓아다닌다라고 했으니까 쫓는다는 내용 뒤에 들어가면 답이에요. 그 다음에 39번의 재진술은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dis-involvement라고 하면 이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에요. 그러면 앞에 보통 우리는 active-involvement라는 단어를 찾는데 저아 이는 재진술 된 거예요. active-involvement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뭘 파악하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이런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문장 삽입에서 search나 dis- 같은 거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앞에 이 명사 있을 거다 생각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는 요거 차용해서 재진술로 문장 삽입 넣는 거 하나 나올 정도는, 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unfortunately가 however라고 똑같기 때문에 단절된 부분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1번부터 5번까지 돼지 콧구멍 집어넣어서 말안 되네 하는 부분 찾으면 끝나요. 40번 같은 경우는 A하고 B의 관계를 보면 although A일 것 같지만 어, 결국은 B다. 역접이에요. 이것도 대조예요. 동물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 하나 찾으면 뒤에 거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1번, 42번은 윤리적 사고의 특징, 고도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의 언어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 얘기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용모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됐죠. 그 다음에 구모는 어때요? 약간의 우리가, 독해 능력과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답을 찾는 능력이 있으면, 공부 한 만큼 나올 수 있게끔 문제를 냈어요. 그럼 이제, 넥스트 수능은 어떨까? 지금까지 우리가 4. 뭐, 한 3에서, 그 다음에 좀 심했을 때가 11%였을 때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 8%에서 9%? 요 정도 사이를 수능에서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절대평가잖아요? 그리고 올해 육모가 1.47이었죠. 그다음에 쟤는 예상 11.4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 사이 어딘가 구간을 맞추겠죠. 그러려면 아마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에서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이러겠죠. 실험을 했잖아요. 육모 때 어려웠지? 구모 때 겁나 쉬웠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느꼈, 느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EBS는 얼마만큼 봐야 되느냐? 어... 이제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EBS를 활용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문항을 해설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이거 녹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구모가 수능인 줄 알고 공부를 놓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시면 수능 날 울게 될 거예요.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육모에 맞춰서 공부를 아주 섬세하게 하시고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